그래서 저는 최고의 피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요즘은 모공을 줄여주세요 하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또 피부결이 좋아지고 싶어요 하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비교 대상은 항상 건성인 피부들이에요. 그것도 악건성인 분들의 피부. 우리가 피부 미인을 생각할 때 되게 뽀얗고 모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요철이 없는 맑고 투명한 듯한 그런 피부를 떠올리게 되죠. 지금 보니까 이 친구인데요. 자, 이런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좋기만 하냐, 엄청 행복하냐, 뭐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피부가 제일 좋은 피부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피부가 뽀얗고 모공 하나 없는 분들의 피부는 대개 굉장히 건조합니다. 솔직히 20대까지는 이런 분들이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리는 어렵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건 좋아 보이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깨끗하고 울퉁불퉁이 없는 피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화 심리학자들은 피부병이 없고 신체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들한테 끌렸던 우리 선조들의 기호가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진화 심리학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선망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냐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입술을 실제보다 과하게 빨갛게 그리고 눈화장을 또 시커멓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 우리가 실제 건강한 얼굴보다 건강한 신호가 있어서 우리 뇌에 새겨진 그 상징을 더 따라간다, 더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노벨 의학상 수상자 니코 팀버겐은 초정상 자극에 대한 선호가 있다 이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강한 피부보다 어떤 초정상 자극을 가진 비정상 정상적인 상징, 실제 세상에 없는 그런 얼굴에 우리 뇌가 이끌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 영상 중에 왜 의사들이 성형중독 얼굴을 만드는 걸까, 미친 걸까 라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봐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끌리는 그 뽀얀 피부는 실은 매우 건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늦가을이고 이제 곧 겨울인데요, 엄청 피부가 당겨서 관리가 되게 힘듭니다. 자, 일단 건성인 분들은 수분크림, 에센스, 팩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바르는 양도 조금 바르면 계속 건조하니까 많이 발라야 되는데 또 많이 바르면 유분기 때문에 굉장히 번들거릴 수 있죠. 아, 그러면 당기지 않으면서도 번들거리는 수분크림이 있지 않냐? 아, 예, 있습니다. 있는데 매우 비싸요. 뭐 드라메르 크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매우 비싸지 않습니까? 겨울에 건조하니까 몸이 막 수시로 가렵기도 하고요.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20대까지는 좋지만 30대부터는 또 잔주름이 잘 생깁니다. 얼굴에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엄청 건성인 분들이 많진 않은데요. 이 모공이 피지선이 배출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피지선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데요. 얼굴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이런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서 또 건조함을 막아주고요. 또 자연 선블럭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서 햇빛으로 인한 노화를 상대적으로 더 막아주고요. 또 피지선 근처에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생긴 우리 피부의 상처들을 잘 복구를 해줍니다. 따라서 지성인 피부분들은 모공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잔주름 등의 노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와요. 30대부터는 건성인 분들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천천히 늙는 거죠. 반대로 건성인 분들은 노화가 빨리 오니까 어려서부터 병원 시술을 좀 미리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시술의 예를 들면은 동안 시술들이 있죠. 물광주사, PRP, 리쥬란, 연어주사 등의 시술을 해나가면 좋겠고요. 또 뭐 프락셀, 플로라셀 이런 것들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특히 눈 주변부터 노화가 오니까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가주름, 미간주름,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네트 주름 등도 조금 빨리 와요. 그래서 보톡스도 조금 더 빨리 맞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그런 뽀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피부, 우리가 선호하는 그 피부, 우리가 점점 더 끌리는 그 피부들은 무조건적으로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도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아름다터쿤, 나는 관리가 불편해도 그런 피부가 좋은걸.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다만 뭐 너무 부러워는 하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최적의 피부는 너무 악건성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의 건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뭔가 생기와 혈색이 도는 그런 건강한 느낌도 약간 있고 잔주름이나 노화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런 분들을 고평가하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더 건성인 그런 뽀얀 피부, 모공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피부를 부러워하시더라는 크크크.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탕. 모공이 넓은 사람도 좁은 사람도 장단점이 있다. 너무 부러워는 하지 말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해주셔서 궁금한 거 질문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닥터였습니다. 안녕. 아차, 그런데 나는 건성인데 모공도 넓어요. 저 같은 사람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단점만 있으시네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을 것 같군요.